안녕하세요,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제사에 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사는 관운상제의 하나로 유교 문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 옛날에도 조상에 대해 제사를 지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고려 말 성리학과 함께 관운상제의 유교적 예법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제사가 요즘에는 세대 갈등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대관절 제사가 무엇인데 부모와 자식이 반목하고 심지어 자식이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유교 문화를 탈피한 젊은 세대와 유교 잔재가 남아있는 고루한 어른들과의 문화적 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사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교적 관점에서는 제사상을 차리면 조상이 음식을 드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는 대문도 활짝 열어놓고 마당에 가로질러 놓은 빨랫줄까지 걷어놓았지요. 대문을 열어놓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빨랫줄을 걷어놓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빨랫줄을 걷어놓는 이유는 조상 귀신이 제사법 드시러 오다가 걸려 넘어질까봐 그랬던 겁니다. 조상에 대한 마음이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제삿날 조상 귀신이 와서 제사밥을 드실까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만약 제사밥을 드신다면 조상 귀신은 존재하는 것이고 또 죽어서도 자손과 왕래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조상 귀신은 존재할까요? 사람마다 사후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순전히 저의 생각이니 종교적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저승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귀신에 대하여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그것을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불가지론적 입장입니다. 하지만 속내는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향에 불을 붙이고 제사의식이 시작되면 제사상의 기운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귀신씨 날 까먹는 소리냐고 반문하시겠죠. 기적 측면에서 설명하면 좌선으로 형성된 제사상의 기운이 제사가 시작되면 우선으로 바뀌고 제사가 끝나면 원래의 기운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기운의 변화를 저의 주관적 판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도 한때는 귀신이 와서 음식을 흠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 사실이 제사상의 기운을 변화시킨 것은 조상 귀신이 아니라 그 음식을 기쁘게 드시기를 원하는 자손들의 마음과 은염이 만들어낸 염력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저나 젊은 세대는 육신 없는 귀신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고 유교 사상에 젖어있는 어른 세대는 조상 귀신이 음식의 기운을 흠향하거나 자손의 정성을 받는다고 하겠지요. 제사로 비롯된 갈등은 문화적 과도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어른 세대에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고집하는 이유는 자손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잊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수지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죽은 조상 귀신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자가 만들어낸 관념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는 지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죽은 조상 귀신이 없는데 왜 제사를 지내야 하느냐고 반문하겠죠. 내 안에는 살아있는 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전 정보입니다. 즉 유전자가 조상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나의 몸과 기질 또 능력까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 설계되고 만들어졌습니다.
유전자는 조상의 정보이며 그 유전자에 의해 지금의 내가 있는 겁니다. 유전자는 나의 몸과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풍수지리 발복과 동기감흥의 주체는 조상의 체백과 유전자와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유전자, 즉 조상에게 진심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사는 조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것만 있다면 푸짐한 재물도 어떤 형식이나 절차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사 갈등을 취소할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사는 감사에 대한 기억입니다. 온 가족, 특히 며느리까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제사를 지낸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상을 위한 제사나 차례로 인해 누군가 불평과 불화가 있다면 그 제사는 헛제사입니다. 내가 귀신이라도 자손의 마음이 불편한데 제사밥이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만약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하여 자식 내가 아니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눈치가 보이면 제삿날 온 가족이 즐겁게 외식하며 조상을 기억하는 것도 의미 있는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제 제사 음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자고요. 우리 어머니가 다시 살아오신다면 꼭 대접해드리고 싶은 그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면 됩니다. 이것조차 여의치 않으면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산소에 가거나 추모관에 다녀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상을 위한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 간의 화목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형식과 격식에서 벗어나야 집안이 편하고 꼰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늙어가는 저에게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하는 그 말이 진리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